일단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하면서 제가 옆에 채팅창에다가 계속 뭐를 물을 거예요. 이거 답을 써주세요. 그러면 그렇죠. 예, 채팅창에 커피 쿠폰 선물을 한 분에게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기 수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분에게 보낼 테니까 가장 먼저 답을 많이 쓴 사람 아시겠죠? 길게 쓰는 거 아니에요. 1번 아니면 2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 그냥 참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게임 형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참 이게 여러분도 수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돼요. 사람 마음이. 자, 그러면 저희가 간단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부터 나갑니다. 자,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Choose a job you love and you will never have to work a day in your life. 자, 이거 누가 했을까요? 자, 뭐 쓰실 수 있는 뭐안 쓰, 나는 이런 거안 쓰고 싶어.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쓰시고 싶으신 분만 예, 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근데 채팅창이 화면 공유를 중지해야 보이나? 예,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제가 하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의외로 누가 얘기했냐면요. 컨푸시우스 공자가 얘기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조선시대에 너무 우리가 공자 말씀만 따라가다가 많은 거를 놓쳤다 발전을 못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서양에서는 이 사람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김정민이 이거 제가 이게 수업하는 버릇이 돼갖고 이렇게 시켜도 되나? 아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네네,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 나 직업을 선택하라. 네가 사랑하는 그리고 갖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하루하루 너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선택하라 그리고 end 그러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많이 가르치잖아요 영어에서.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 즐길 것이기 때문에 하루도 일한다고는 볼수 없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일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힘들어. 뭐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나? 그러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부터 좋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좋아하는 일을 찾기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서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진짜 일을 좋아하나? 이거 누구도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을 즐겨봐야 되겠다. 좋아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I hear and I forget. I see and I remember, I do and I understand. 자, 이거는 누가 했을까요? 그냥 때려 맞추시면 돼요.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이게 정답이 아닐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는 게. 아무나 유명한 사람 혹시 맞을 수도 있잖아요. 자, 정답 나갈게요. 이제 그만 쓰세요. 이것도 공자가 한 말이에요. 좋은 말을 굉장히 공자가 많이 했더라고요. 이거를 외국인들은 이렇게 이 말을 좋아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그렇죠?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가 듣는 것은 그래도 눈이 좀 나아요. 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보면은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그제서야 우리는 그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학습이라는 게 액티브 프로세스라서 만약에 어떤 거를 해서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것을 함으로써 배우게 되면 75%를 기억을 할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그걸 가르쳐. 그러면 90%까지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그만큼 이 가르친 거에 대해서는 90%를 우리가 기억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많이 보셨죠? 러닝 피라미드. 그래서 우리가 예,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수업을 찍어서 올리면 뭐 합니까? 5%밖에 여러분은 기억을 못 하세요. 그렇죠?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렉처만 보면 그런데 여러분이 리딩까지 하면 10%, 그러니까 리딩을 하셔야 돼요. 어려워도.
그렇죠? 리딩을 꼭 하셔야 되고 그냥 스킵 하면서 그냥 대충 읽더라도 일단은 수업하기 전에 꼭 이렇게 대충 읽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오디오 비주얼이 있으면 20%,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주면 30%, 디스커션 50%, 프랙티스 바이 두잉 75%. 그랬고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학원 졸업하신 분인데 여러분, 제가 뭐 이름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학원 졸업하신 분이 이번에 아들이 뭐 서울대학을 들어갔다고 카톡에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걔가 어릴 때부터 저는 봐왔으니까 지금 벌써 뭐 10년가량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얘기는 들어왔거든요. 그분이 이기시니까. 그랬는데 걔가 그렇게 자기가 뭐를 한 칠판을 놓고 계속 가르쳐 준대요. 자기가 수학을 잘 모르겠, 이 문제가 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칠판에다 자기가 풀면서 엄마한테 가르쳐 줬다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안 들으려고 해서 거의 안 들으셨대요. 엄마는 힘들어도 그걸 듣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걔가 공부를 한 건데 아마 그런 게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았나,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 그래서 잘했나? 뭐 이런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수 있고, 한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피로감이 높습니다. 아,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에 선생님,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담임 선생님이랑 이제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뭐 의논 드리기 위해서 갑자기 선생님이, 아니,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은 다른 학교는 다 섞어서 하라 그러는데 실시간을 100% 하라 그런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얼마나 피로감이 많으면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선생님들이 지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 계신가요? 혹시 계시면은 나중에 아무튼 지금 어떻게 상황이 어떤지 얼마나 피로감이 많으신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로서는 첫 번째 아까 것도 퀴즈였고요. 본격적인 퀴즈 들어갑니다. 자, 이게 OX 1번, 2번으로 여러 번 쓰시면 돼요. OX로 쓰셔도 되고. Humor activates the brain dopamine. 제가 잠깐 여기가 안 보여서 dopamine reward system, stimulating goal-oriented motivation and long-term memory. 자, 유머라는 게 정말 이럴까요?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리워드 시스템을 액티베이트하고 그다음에 모티베이션도 키워주고 메모리도 키워준다. 자, 정답 쓰셨죠? 1번, 2번 중에 아무거나. 50%니까. 그렇죠? 이거는 리서치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리서치를 직접 여러분이 구글에다 치셔도 나와요. 유머, 랭귀지 러닝, 랭귀지 티칭 딱 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가르칠 때 이게 최상의 요소는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유머스럽지 않은데 저도 연극하듯이 처음에 했어요. 저도 유머가 있었겠어요. 그랬는데 하다가 보면 조금 유머가 늘기도 하고 자기가 자꾸 찾아야 돼요. 재밌는 말이라든가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을 좀 즐겁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찾는 거는 학습 의욕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Laughter is the best medicine.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영어권과 우리말의, 우리 문화에서의 차이도 나타나요. 우리는 보약이, 뭐가 보약이라 그러죠? 밥이 보약이다. 아, 맞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좀 마이크 몇 개는 좀 키시고 대답 좀해 주세요. 이렇게. 밥이 보약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는 먹는 거. 그리고 밥이 굉장히 중요하다. 못 먹어서 그런가 옛날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그렇죠? 옛날에 진짜 저희는 배부르게 못 먹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은 없어요. Meals are the best medicine. 이런 말 없거든요. Laughter. 그래서 그만큼 이 서양 문화에서 저는 웃음, 유머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얘기죠.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만들어요. 좋은 말이 있으면 꼭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Laughter is the best medicine, but if you are laughing without any reason, you need medicine. 그래서 또 이런 말도 만들어냅니다. 자,
자, 여기 이것도 퀴즈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단어, 왜 이게 유머스러운지 한 단어만 쓰시면 돼요. IKEA is being accused of evading over $1 million in taxes. Prosecutors have actually been after IKEA for years. They've just been having a hard time putting their case together. 이 말을 듣고 원어민들은 막 깔깔깔깔 웃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써주세요. 예, 많은 분들이 찾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 케이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소송 사건을 얘기한 것인데 여러분 아시죠? 이케아가 어떤 곳인지? 아, 박영민 선생님, 여기 아이케아라고 하죠,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원어민들은 아이케아? 예, 아키야. 아, 아이케아라고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아키야. 예. 우리는 이케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이케아 이 부분에서는요, 아시죠? 미국에 요즘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처음에 유학 가거나 그러면은 이 물건이 싸고 좋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심플하고 좋으니까 많이 사요. 그런데 곧 부부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이거를 조립을 하다가 한 번도 조립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해도 안 되고 부인이 해도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립하는 게 많이 있어서 그래서 또 이런 유머도 해요. Applying for a job on IKEA. 여기에서 하려면 make a chair and take a seat. 이런 식으로 apply 할 때부터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여기에서는 어쨌든 조립을 해서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가지고도 유머스럽게 많이 하죠. Are you doing okay, buddy? 하니까 배우가 뭐라 그랬어요? Barely. 예, 아시겠죠? 어떤 유머인지는. 그래서 우리는 금방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제 원어민들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죠. Barely 그러면 스펠링이 이거 아니죠. 원래는 그렇죠? 겨우겨우 살아간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요런 식으로 곰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게 재미있는 유머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벌써부터 자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요런 거를 하나 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예. 안 보여서 What language do sheep speak? 자, 아유 제가 눌러버렸네 이거는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만지다가 눌러버렸는데 예 그래서 이제 예 양말 이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웃는다라는 거죠. 한번 웃고 시작하면 정말 수업이 애들이 일단 눈을 뜨잖아요. 일단 눈을 떼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아유, 이것도 나와버렸는데, What season do words most often? 그래서 전쟁이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나냐? 그러면 이제 영어로 대답하라 그러는 거죠. 그럼 아시겠죠? 이게 정답이 뭘까요? 여름, 그렇죠? 덥기 때문에 더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펀이긴 하지만 찾으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업 중간중간에 애들이 제대로 집중을 안 하고 있거나 하면은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이거는 진지한 퀴즈예요. 이거는 뭐 그게 아니라 The use of the student's native language is necessary at the first stage in the direct method. 1번, 2번. 얼른 하세요. 그쵸? 이거 뭐지? 하시는 분 곤란합니다. 이거 배운 지가 얼마 안 되고요.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 잘 기억이 안 나시면은 예 공부를 내가 많이 안 했구나 하고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 여기 지금 쓰셨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헷갈리네요. 제가 이 채팅을 보니까 퀴즈 이게 몇 번인지 지금부터는 퀴즈 번호를 쓰세요. 아시겠죠? 2번 한 다음에 번호를 쓰시면 돼. 이거 퀴즈 2번이라고 치고 지금부터는 자 그래서 요거 정답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direct method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텀을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Target language and native language 이렇게 가는데요. Target language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Target language는 우리가 L2라는 걸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native language는
L1, First Language 또는 Mother Tongue이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Tongue이 혀이지만 언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Mother Tongue, 그 다음에 Mother Is 뭐 이런 것들. 원래 Mother Is라는 거는 또 요즘에는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말을 Mother Is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토네이션이나 피치 이런 게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네이티브 랭귀지하고 타겟 랭귀지는 여러분이 그렇게 너무 여러 번 나오게 되는 말이니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랭귀지 들어보셨죠? 인터랭귀지라는 건 중간 언어라는 것인데요. 이 중간 언어라는 말도 많이 나오니까 언어 습득에 있어서는. 그래서 중간 언어예요. 그 언어를 타겟 랭귀지를 마스터하기 전에 나오는 중간 언어인데 L1과 L2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고 두 언어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징도 또한 나타나요. 언어를 배우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 실수라는 것이 systematic error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같은 실수를 범하고 때로는 L1을 배우는 아이들이 범하는 실수를 L2에서 우리가 어른들이 또 나타낼 때도 그렇게 나타난다. 그런 실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L2 러너들의 Systematic Developmental Process의 일부다라고 보시면 되고 피드백을 잘 이용을 해야지 그래야지 어쨌든 그 언어를 습득하는데 성공을 할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피드백을 줄 때는 affective 피드백이랑 cognitive 피드백이 있는데요. affective라는 말 많이 나오죠. 우리 책에서도 굉장히 교재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정의적이라는 말은 어쨌거나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라든가 그렇죠? 생각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학생들을 affective 피드백을 하려면 실수를 했을 때 그거 아니지라고 하거나 바로 고쳐주면은 입을 닫아요. 저도 이제 그 남녀공학에서도 가르쳐보고 여중에서도 가르쳐봤는데, 여중에서는 정말 제가 말한번 잘못했다가 1년 내내 저를 안 쳐다보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거 아니라 그러고 이제 빨리 읽으라고 이렇게 크게 더 읽으라고 책을 야단도 안 쳤는데 책을 좀 크게 읽으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 거죠. 모든 학생이 있는 데서 그런 식으로 영어책을 읽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게 굉장히 그 학생한테는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생각이 지금도 나요. 20년도 뭐더 20, 30년도 더 지난 일인데도 내가 조금 더 알았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아이 그리고 끝나고 나서라도 걔를 불러서 조금 해줬으면은 걔가 안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affective feedback도 필요하고 cognitive feedback이라는 것은 메시지 자체를 이해했다는 거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알아들었다. 너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라는 걸 이해해주고 어느 정도의 실수는 그거를 묵과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너무 굉장히 고쳐줘야 할 실수가 또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좋은 말로 또 이렇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 맞아요. 다른 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테이크를 한다는 거는 어쨌든 랭귀지 애쿠지션 디벨로프먼트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얘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이게 중간 언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구나. 지금 발전해 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피드백을 해주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배우셨겠지만은 Language Acquisition에도 나오지만 U-shaped behavior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애가 복수형을 얘기하는데 fit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왜냐? 그냥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fit 하면 애들은 그대로 따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fit라고 하다가 나중에 그 다음에 되면 foot라고 합니다. foot. 이거 foot라고 하면 안 되고요. 예, 렉스 바울이 들어가야 돼서 foot. 그래서 왜 foot라는 실수를 하냐 하면 룰을 배워서. 그렇죠? 복수형은 s를 붙인다라는 룰을 배우면 그 룰을 자꾸 적용을 하려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오는데 이게
디벨로프먼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래 너 정말 아너 어느 정도 룰을 이렇게 기억을 잘하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인커리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슬쩍 이제 뭐이 fit라는 말을 다시 다른 문장에서 가르쳐 준다거나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인터랭귀지 상에서 이런 실수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디렉트 메소드가 나와서 잠깐 디렉트 메소드에 대해서 복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트랜슬레이션은 전혀 없다 그랬죠? 그리고 선생님하고 학생들 간의 오랄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랬고, 디덕티브 어프로치. 이거 인덕티브인데 잘못 나왔다. 그쵸? 이거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나중에 이거를 다시 쓰면서 인덕티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램마를 가르칠 때 그렇죠? 그램마를 먼저 막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덕티브 어프로치로 가고 그다음에 계속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말들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프로넌세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이랑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프로넌세이션은 계속 L2만 지금 쓰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 이런 거 지금 여러분 뭐 전혀 그렇죠. 한국어가 더 어려워요. 귀납법, 예, 연역적 이런 거더 어렵지 않아요? 예, 맞아요. 이게 한국어가 없어. 우리가 좀 그런 말이 조금 더 쉬운 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디덕티브하고 인덕티브 러닝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를 하고 갈게요. 디덕티브는 예, 연역적 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연역적이라는 거는 룰을 가르치고 스페시픽 인포메이션을 바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램마 트랜슬레이션 메소드에서 바로 이런 방법을 썼죠. 그래서 그램마를 가르치고 단어를 막 외우게 하고 그래서 프랙티스를 시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타임 세이빙을 할 수가 있고 어덜트 러너한테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쓰고 있죠. 우리가 안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언어를 가르칠 때는 디덕티브 러닝은 안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인덕티브 러닝은 그렇죠. 그램마 같은 거를 절대로 처음에 그거를 먼저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익스피리언스로부터 자꾸 언어를 써봄으로써 룰을 알아내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예, 귀납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트 메소드라든가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 카운셀링 러닝 이런 것들이 여기에 기초한 것이다. 근데 이제 타임 컨슈밍이 있는 거는 여전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룰을 안 가르치고 할 때는 그래서 이게 언어의 그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적절하게 섞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한번 알아보겠니?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될까? 그러고 이제 유도를 해주고 나중에는 다시 한번 룰을 또 제대로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영 러너들한테는 여러분이 많이 쓸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죠.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예, 번호 안 쓰셔도 되겠네요. 지금 이제 계속 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퀴즈입니다. 답 1번, 2번 써주세요. 자, 그래서 오디오 링골 메소드라는 것이 코그너티비즘에 기초한 것이다. 아, 너무 쉽죠? 그쵸? 여러분. 예, 공부 다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예, 아니죠. 자, 그러면 신민철님, 이게 어디에 기초한 거죠? 비헤비어리즘이랑 참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예, 그 정도 뭐 기초는 지금 다돼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럼 많이 잊어버리셨을 텐데 그래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세개 가장 기본적인 걸로 교육에 있어서는 비헤비어리즘, 코그너티비즘, 컨스트럭티비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동주의 굉장히 확실하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잘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컨스트럭티비즘이라는 건 구성주의, 학생들이 스스로 뭐를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체득해 나가고 근데 이번에 게시판에도 코그너티비즘이 잘안 잡히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인지주의라는 거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지주의 두 번째 보시면은요, learning이라는 거는 a process of acquiring and storing information. 그래서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저장해 나가는 과정, 어디에? 우리의 뇌 속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뇌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필요할 때 그것을 어떻게 꺼내 쓰고, 물론 대부분 많이 우리가 또 많이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래도 또 다른 그런 거를 잊어버리더라도 다른 것을 보았을 때 그걸 다시 기억해내서 또 우리 것으로 만들고 뭐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지주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서도 그렇고 이 수업에서 나오는 디스커버리 러닝, 그렇죠. 브루너가 주창한 이 디스커버리 러닝이 코그너티비즘의 기초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닝풀 러닝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로트 미닝,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의미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거. 롱텀 리텐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아스페리라는 사람이 또 이것도 주창을 했고요. 사일런트 웨이. 그렇죠. 바로크 음악의 비트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부 코그너티비즘의 기초를 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미닝풀 러닝, 로트 러닝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닝풀 러닝이라는 거는 바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knowledge랑 그 다음에 knowledge나 experience를 새로운 material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을 때 그거를 결합시켜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된다. 그렇게 했을 때 훨씬 stronger attention, 기억을 오래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rote learning은 isolated pieces of information. 그러니까 하나씩 그냥 계속 외우게 하고, 그렇죠? 하나씩 주면서 그거를 계속 암기식으로 하게 되면은 retention rate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두 개를 우리가 또 비교해서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코그니티비즘을 클래스룸에서 적용을 할 때는 inquiry oriented project, 그렇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게 되고, 자기가 어떤 hypothesis, 그렇죠? 어떤 가설 같은 거를 자기가 만들고 그거를 테스팅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를 수업 중에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프로젝트 같은 거를 작은 프로젝트죠. 그렇게 큰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주고 요거를 이제 그룹별로 하게 하는데 가설을 세워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떨 것이다.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테스팅하게 하면은 훨씬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좀더 자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비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특히 언어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그게 뭐 이렇게 발견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들은, 그렇죠? 기본적인 단어가 있고 룰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은 부분은 다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은 주어져야 하고 절대적인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수업을 하겠느냐. 그리고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이런 모델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도 미케니스틱하지 않느냐. 이것도 역시 기계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개인적인 그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고려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affective characteristic, 그렇죠? 정의적인 면에 학생들의 정의적인 면에서는 너무 그쪽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affective domain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뭐 눈에 보이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feelings라든가 needs, belief, values and opinion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eft brain, right brain 요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left brain 우리가 보통 언어 학습은 left brain에 많이 얘기를 해요. 이게 로직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애널리티컬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도 해야 되고, 객관적인 것이라서, 레프트 브레인에서, 언어 습득은 레프트 브레인에서 이루어져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 좌뇌가 이게 손상이 된 사람들은 언어장애가 옵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분이 이제 손상이 되었을 때는 영원히 다른 언어를 못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언어는 레프트 브레인에서 담당을 하기는 하지만 라이트 브레인의 역할도 요즘에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크리에이티비티라든가 홀리스틱 어프로치, 그렇죠? 그다음에 이모셔널, 인투이티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퀴즈 나갑니다. 자, 1번, 2번 쓰시면 돼요. The idea of notional functional syllabus was a precursor, 이거 선도자, 선구자라는 얘기입니다. To what we now call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OX. 1번, 2번. 예. 이게 다 빨리 잘 쓰고 계시네요. 네, 어느 정도 답이 나와서 예, 그래서 예,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커뮤니케이티브 랭귀지 티칭이 여기에서 지금 나온 거야. 펑션 위주로 가르치잖아요. 인사하기, 초대하기. 이런 모든 교재에 안 나와 있는 게 없죠. 많은 교재에서 여전히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었던 그런 실러버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form, notion, function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언어 학습에 있어서 form이라고 하는 거는 linguistic form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어라든가 grammar rule이라든가 discourse rule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notions 하는 거는 개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abstract 컨셉트, 그다음에 문맥, 컨텍스트, 시츄에이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뭐 트래블, 헬스 앤 웰페어, 이거 우리가 토픽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에듀케이션, 쇼핑, 이거 다 토픽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여기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션으로 보고 펑션은 그대로 펑션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come here for a drink 하면 인비테이션이 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atch out 하면은 warning이고, Turn left at the corner. 이러면 direction이다. 요런 식으로 function 위주로 또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notion과 function을 섞어서 여기서 얘기를 했고, 여전히 이거는 유효합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여기에서 받아서 지금도 교재를 만들 때는 참 특별한 게 교재를 만들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이번에는 우리가 가르치려면 여전히 그 특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학습자들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학생인지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 그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너무 중요한 그런 구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X 이거 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도 아실 것 같은데 Children are focused on the immediate 지금 제가 안 보여서 Immediate here and now, so activities need to be designed to capture their immediate interest. 1, 2. 예, 써주세요. 예, 지금 벌써 쓰신 것 같네.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이거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예, 5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죠. Here and now.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 Attention span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Attention span이 짧기 때문에 주목하는 시간이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액티버티를 만들어야 되고, 액티버티를 하나 가지고 오래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Varied activities. 그래서 금방금방 아이들 요걸 느끼고 지루해하면 또딴걸 하고 해야 되고 역시 선생님도 이게 애니메이리드 지루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자체가 얘들아 지겨워 너희 뭐하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라이블리 인스지에스틱 없는 열정도 끄집어내서 하시고 아이들에게는 유머가 중요해요. 근데 유머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 제가 생각할 때는 어른들한테도 더 중요해요. Laughing and learning을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Curiosity를 자극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Sensory input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role-playing game, TPR, 뭐 hands-on activities. 그리고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와요. 이번에 게시판에 보니까
TPR이 어린아이들 외에는 그러면 쓸 수가 없을까요? 그래서 어린아이 외에는 쓸 수가 없나?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지루할 때는요, 어른들도 이런 게임하면 되게 좋아해요. 분도 있지 않으셨어요? 뭐, 어쨌든, 사이먼 세즈 게임 그런 것도 어른이랑 해도 되게, 처음에 재밌어요. 물론, 오래 하면 안 되죠. 어른 데리고. 이걸 10분이나 하거나 그러면 너무 지루하고요. 5분 이내로. 어쨌거나 잠깐 정도 이거 기분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TPR 같은 것도 어른들한테는 짧게는 쓸수 있지 않을까. 뭐, 중고등학생들은 물론 되고요. 오히려 중고등학생들이 싫어하죠.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중고등학생이 참 비트윈 그렇죠? 아, 그 중고등학생이 힘들어요. 예,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은 오히려 쉽습니다. 자, 그리고 그 affective factors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어쨌든 같이 웃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그쵸? 뭐가 바뀌는 실수인 거 너무 중요한 실수인 것처럼 선생님이 심각하게 그걸 고쳐주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실수를 이렇게 즐기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셀프 이스팀 그렇죠 자긍심을 기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아이들은 오럴 파티시피션 많이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뭐 어센틱 미닝풀 랭귀지를 써야 된다는 거는 뭐 모든 나이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센스 퍼셉추얼 러닝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감을 사용해서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비주얼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보셨죠? 듣는 거, 뭐 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보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스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 아이들은 그리고 이렇게 읽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좀 있다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펙티브 도메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글을 읽을 때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물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렇게 많이, 반려견, 뭐, 반려묘 많이 키우고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읽어줘봐. 뭐, 요런 식의 시도도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이들이 떠듬떠듬 거리거나 말이 굉장히 느리거나 이제 이런 아이들을 좀 하기 위해서 얘가 듣고 싶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른들 가르칠 때는 애들처럼 얘들아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이들 부르듯이 헤이 키즈 이런 거 쓰면 엄청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른들은 어른들로서 대우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은 어쨌든 abstract rule, concepts 이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른들에게는 이런 룰을 가르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좀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제시하지 말고 좀 재미있는 방식을 찾아서 이거를 좀 제시를 하는 게 좋고 어쨌든 조금 아이들보다는 어텐션 스팬이 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액티버티를 가셔야 되고 이모셔널 팩터즈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들도 상처받아요. 그렇죠? 어른들도 상처받으면 무시 못합니다. 안 와요? 그러면 안 배워. 내가 이거 안 배우고 말지. 그렇죠? 그래서 emotional factors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authenticity와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실생활에 사용하는 거, 그렇죠? meaningfulness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어른들한테는 이 정도는 가르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어하고 한국어의 차이가 SVO, SOV 이런 거는 아시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가 한국어는 중간에 나오고 한국어는 동사가 맨 나중에 나오지만 영어는 목적어가 제일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명사가 중요하고 주어와 그래서 목적어가 중요해요. 그에 반해서 한국어는 좀 동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고 좀그 목적어를 수식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어는 I have a friend who lives in Jeju Island. 그러면 한국어로는 뭐예요? 제주도에 사는 친구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너무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가르칠 때 아이들이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이런 설명을 해도 뭐좀더 어느 정도 큰 아이들한테는 이런 설명이 먹힐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려운 거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십니다. 아 그리고 the photos that were taken in India 이런 것도 인도에서 찍은 사진 이렇게 우리하고 영어하고 이거를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특히 관계대명사가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또 요거 이제 좀 이따 퀴즈 나갈 거니까 자. 영어는 my father bought me a computer. 이렇게 한 문장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막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어를 아버지가 나의 컴퓨터를 사주셨다. 나에게 아버지가 컴퓨터를 사주셨다. me를 앞에 내도 되죠. 영어는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장은 컴퓨터를 아버지가 나에게 사주셨다. 이것도 돼요. 그래서 뭐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단어만, 목적어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보세요. I booked the flight to Paris yesterday. 요거는 돼요. 그런데, I booked yesterday flight to Paris. 요거는 안 됩니다. 우리말은 어제 파리 항공편을 예매했다. 파리 항공편을 어제 예매했다. 다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 우리말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어순이 자유롭다. 한 단어 써보세요. 우리말에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아,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서술어도 아주 잘 써주셨어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조사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은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을 어른들한테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조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말은 얼마든지 어순이 바뀌어도 이해를 충분히 한다. 그렇지만 영어는 이런 조사가 없어서 이렇게 바꿔버리면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된다. 주어하고 목적어가 바뀌면 완전히 엉뚱한 문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들이 어른들한테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조사에 해당하는 것이 영어에서는 전치사구라고 하는데 이 전치사라는 말을 하는데요. 전치사는 전치사죠.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전치사하고 또 조사는 차이가 많이 나요.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말의 조사라는 게 영어에는 딱 맞는 말은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다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또 어순에 좀 당황하게 되는 것들이 왜안 되지? 이런 거 그렇죠? 부사가 동사하고 목적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갈 수 없다거나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설명하실 때좀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자, 그다음 퀴즈예요, 요거. 자, famous movie 라인을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correct인지 incorrect인지는 답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예, 이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Guess the movie that each line is taken from.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게임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래서 이게 영화가 어느 영화에서 나온지를 여러분이 영화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우시군. 오, 썼어. 김지영 선생님. 아니, 어떻게 이런 거를. 네. 야, 김지영 선생님 대단하다. 영어 좋아하시나 봐요. 예, 좋아하는 영화라서. 예,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이제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문장 자체는 그쵸? Make me,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 써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가르칠 때, 그쵸? 목적보호로서 to 부정사를 써야 된다 할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저도 그래요. 영화 제목이 저도 다 이거 뭐본것 같기는 한데 영화는 다 떠올라도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고 특히 저는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막 외워야 돼요. 잭 니콜슨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하려면 저는 막 외우고 들어가요.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잭 니콜슨 너무 느끼했죠. 이 배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거나 예. As good as it gets. 그렇죠? 이거 as good as니까 뭐뭐만큼 좋으니죠? 그것이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건 비교급을 가르칠 때도 또 여러분이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퀴즈예요. 주목하시잖아요. 이러면 주목을 해요. 그쵸? 자, 이것도 역시 영화 제목 쓰는 거예요. I'm just a girl standing in front of boy asking to him to love her. 요거는 incorrect. 어디가 틀린지는 아시겠죠? 영화 제목. 또 쓰셨다. 김지영님, 대단하시다. 아, 예, 대단. 영화를? 아, 김지영님. 예, 김지영님. 마이크 좀 켜보세요. 영화를 네. 자주 보시나요? 진짜 많이 봐요. 어느 정도 보세요? 저도 많이 보는 편인데, 저는 영화 제목은 잘 기억을 금방금방 못하는데, 얼마나 자주 보세요? 아니요, 지금 나왔던 이 대사들이 다 제가 영어 공부하려고 외웠던 대사가 마침 나와가지고, 또 아, 다른 거 나오면 틀릴 겸손하시기도 거예요. 하네. 예, 마침 나와서. 그치. 예, 어쨌거나. 그래도 외웠어도 그게, 리텐션이 된다는 게 가르쳤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쵸? 요런 거를 이용해서 가르치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냥 외워서는 절대 이거 참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예,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예. 아, 여기에 줄리아 로버츠가, 얘기한 그런 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는 1번, 2번 틀렸다 맞았다로 답하시면 돼요. 틀렸다 맞았다. 여기에 들어갈 말은 여러분 물론 아시겠죠? France is the country French fries were invented. 아, 그거 안 할래요. 1번, 2번 안 하고 바꿨어요, 저. 자, 그러면 프렌치 프라이가 처음 만들어진 나라를 써보세요. 나라 이름. 와. 쓰셨어, 대선님. 정말 대단한. 여기 저희 아무거나 못하겠네. UK, France, Belgium 다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관계 부사 가르칠 때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예, 요거는 벨지움이에요. 벨지움. 저도 처음 알았어요. 프렌치 프라이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대단하세요. 예. 그럼 이게 맞다고요? 맞는 문제를 이렇게 냈겠어요? 프렌치 프라이가 프랑스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냈을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무튼 이런 문제 내면서 그렇게 하고, 어른들도 재밌어 하니까, 어쨌거나. 어른들이라고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른들도 게임을 통해서 많은 걸 하게 되니까, 이런 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에 마지막으로 퀴즈 또 너무 많이 하면 지루하니까. 이거를 누가 얘기했는지 사람 이름을 쓰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죠. Your time is limited. 정답은 so예요.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우리 시간이 너무 적으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지만 너 자신의 인생을 살아라. 자, 이것도 나올까? 인스타그램 사람 이름. 사람 이름 한번 써보세요. 예, 인스타그램에서 나. 처칠. 예, 좋은 게스. 예, 이렇게 추측하시면 돼요. 예. 아무나, 세종대왕만 안 쓰시면 돼요. 자, 여기, 이거는 정답이 지금, 예, 아, 이거 좋은,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떻게 알았지? 신민철 씨 원래 알고 계셨어요?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아니요, 저는 방금 찾았고요. 박현주 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또 학생들은 이게 네. 있어서 또 그렇구나. 이걸 금방 찾으면 바로 나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이거를 찾아보게 하는 게 좋을지, 그거는 어린아이들은 찾아보게 하셔서 먼저 막한 사람을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법 같은 거는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읽기도 시킬 수 있고, 이거를 영화에서 나오는 대로 한번 읽어봐.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퀴즈입니다. Task based teaching makes a distinction between target task, which form the nucleus of the classroom activity, and pedagogical task, which students must accomplish beyond the classroom. 1, 2. 자, 두 가지 태스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답해 주세요. 타겟 태스크하고 페다고지컬 태스크. 네, 답이 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1. 자, 정답은
네, 여러분이 틀려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이게 좀 헷갈리죠? 여기 조금 헷갈리셨을 거예요. 태스크 베이스드 티칭에서, 물론 태스크가 중요한데, 자, 타겟 태스크라는 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거잖아요. 목표 태스크잖아요. 페다고지컬은 교육적인 태스크. 그렇죠? 요거는 교실 안에서 하는 거. 그렇죠. 교실 안에서 하는 액티버티 같은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 요거는 제가 함정을 넣었어요. 어쩐지 이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헷갈릴 거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태스크 베이스드는 어쨌든 태스크를 하기 전에, 그렇죠? 인게이지나 스탠다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쨌든 태스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되고, 태스크를 하고 나서는 아주 간단하게 리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럴 때는 뭐, 에큐러시를 좀 지적을 해주실 수도 있겠고. 그래서 태스크라는 것은 미닝에 중점을 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녹아들어가 있는 태스크를 구현을 해야 되고, 타겟 태스크와 페다고지컬 태스크로 나누어지는데, 타겟 태스크는, 그렇죠, 교실 밖을 나와서 궁극적으로 학생이 사회에서 말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giving personal information in a job interview, 요게 이제 타겟 태스크의 예가 되겠고, pedagogical task는 classroom activity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when do you work at Macy? 뭐 요런 식의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뭐 do insertion이냐, WH question 만드는 거 요런 걸 가르칠 수도 있고, 그래서 요런 거를 pedagogical task, 예,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The ultimate goal of using technologies in L2 classrooms should be help students become more independent learners. 아까 틀리셔서 혹시 이거를, 예, 너무 망설이지 말고 해주세요. 예, 요거는 쉬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테크놀로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테크놀로지를 쓰는 것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 많이, 저도요, 지금 온라인을 만들고 있어서 온라인 내에서 요즘은 추세가 어떠냐 하면은, 예전에는 다 저희는 이제 원고를 쓰면은 학교에서 다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을 써서 그 퀴즈 내는 거를 자꾸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퀴즈 만드는 프로그램이 워낙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수업 외에도 자료실에다 올려놓고, 요거를 풀으면, 요거를 풀면 뭐 가점을 준다든가, 엑스트라 포인트를 준다든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자꾸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안 배울 수는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이 뭐뉴 테크놀로지 과목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배우시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고, 어쨌거나 궁극적인 목표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주체적으로 인디펜던트 러너가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테솔, 테크놀로지의 스탠다드는 이런 것이에요. 그쵸? 그 랭귀지 티처는 날리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스킬도. 그래서 나는 뭐, 아우, 이 나이에 그걸 어떻게 배워? 요즘은 안 통하죠. 우리가 이미 줌 같은 거는 자유자재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할수 있을 정도면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생님은 리서치 파인딩에도 주목을 해야 돼요. 이 테크놀로지가 어떤 식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만 이거를 효과적으로 쓸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퍼스널라이즈드 된 어댑티브 러닝을 앞으로는 하게끔 도와줘야 된다. 이게 뭐 환경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겠지만, 학생들마다 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가 머티리얼을 제공해 줄수 있는, 아마 이렇게 우리가 잘쓸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에
데이터는 넣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학생들이 페이스에 맞춰서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케어를 잘 받고 있구나. 학습자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궁극적으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정신없이 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랭귀지 티처로서, 날리지가 물론 필요하고요. 학생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도 하고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의 나이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필요 해서 그거를 그것뿐 그거를 포함해서 티칭 메소드를 계속 많은 티칭 메소드를 알고 그거를 다양하게 써볼 수 있도록 바꿔가면서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가르칠 거야.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요즘은 특히 그렇죠? 스타일을 계속 바꿔가면서 가르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미 이게 돼 있으신 것 같아요. Open to development. 여러분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학원도 오신 거고, 그래서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디벨로프먼트에 대한 오픈마인드가 없으면 정말 앞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여러분이 더잘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유머도 길러서 어쨌든 여러분이 수업 중에 많이 그렇게 아이들을 웃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콜라보레이션이에요. With your co-workers. 그래서 colleagues. 그래서 이런 대학원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네트워킹을 할수 있고, 그래서 교환을 할수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해나가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아주 훌륭한 영어 교사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대학원에 오시고, 이렇게 다양한 특강에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주말인데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도 노력하겠고, 여러분도 같이 노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